네, 반갑습니다. 5월 30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이상로나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선점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드릴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뭐 상황판을 잠깐 보시기 전에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요 사칭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있었는데, 전에 한번 이렇게 저를 사칭해서 영업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자체에서도 그때도 뭐 좋게 끝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또 사칭하시는 분이 또 나타났는데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길어지면 좋지 않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그 저희 쪽에서는 대부분 사채를 써요.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게 얘기할 때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걸로 해서 뭐 언성을 높이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분도 영업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인 척 이렇게 해서 이 고객분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왜이 전화 우리 사무실 전화거든요 이 번호가 근데 왜이 번호를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하겠습니까? 제가 가입 문의를 하시면 항상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려요 가입 문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중간중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 전문가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부티크 운영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엮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또 이용하시는,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번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가입하시기 전에 통화는 꼭한 번씩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저희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 상표에 속으면 안 되세요. 자, 나이키하고 나이스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그 가격 차이뿐만이 아니라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 부분 자체를 판단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국이 오늘 0.3% 빠졌고, 니케이가 0.29%가 빠졌습니다. 자, 환율이 1190원 51전을 기록했고, 코스피가 0.7%, 그리고 코스닥이 0.3% 빠졌는데, 자, 일단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코스피가 이 정도 빠지면 기술적 반등에 넣을 시점이 됐다. 자, 제부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부끄러운데요. 참 희한하게, 운이 좋아서 요즘 요런 부분이 딱딱 맞아 들어갔는데, 지수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오늘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대로 지금 반등 나와서, 일단 오늘 반등이 외국인에 의해서 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뭐예요, 이제? 의미를 둘수 있는 오늘, 코스피의 반등. 왜 의미를 둘수 있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유입됐기 때문이에요. 일단 외국인들이 유입됐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좀더 무게를 실을 수 있고, 자, 외국인들이 어떻게 유입이 됐느냐?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보세요. 그러면, 자, 팔다가, 장중에 팔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이 동시효과 때 들어왔는 물량이거든요. 사실 이제 지수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돌려냈다는 것은 내일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반등 자체가 좀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니까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올라가기가 힘들죠. 코스피는, 코스닥은. 하지만 코스피는 다르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어떻게 제가 움직인다 했어요? 자, 각을 크게 만들었다가 각을 줄이고 다시 한 번 더 각을 또다시 크게 만들고 반등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한다면 지금 이 코스피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도 좀 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오늘 수급을 잠깐 보시면 기관도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기타금융도 샀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만큼 샀지만 지수는 빠졌어요. 그럼 왜 빠졌느냐를 아는. 자,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큰 바운더리가 뭐가 있다 했어요? 결국은 IT거든요. IT 안에서 요즘 잘 나갔던 게 뭡니까? 5G였어요. 제약바이오가 오늘 올랐습니까? 뭐 미적지근했어요. IT5G는 빠졌습니다. 그럼 오늘 지수가 오를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5G에 대한 차익 실현이 오늘 일부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가기는 정말 베리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 시점이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해 의심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의심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뭐 이런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추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끌고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군들이 관망을 좀 더 할 수 있고요. 대신 그러면 지수에 지금은 5G나 또는 IT 종목군들,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죠.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한 영향을 꾸준히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우리가 가격 메리트, 주식시장의 진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때, 장사의 기본이 뭡니까? 이제 쌀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줄여서 이제 쌀사 비팔배라고 합니다. 쌀사 비팔배 무슨 뜻이에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빼라. 비쌀 때 팔고 빼라.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유통에 대한 진리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비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날아가는 종목,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도 곧장 시장가로 사는 것보다 다만 10원이라도, 다만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 심리 자체가 오늘 시장에도 나왔다는 거죠. 이 정도 빠지면 많이 빠졌지 않나?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 많이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부분 자체가 이래 종목군마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화학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 났고 철강주가 반등 나왔는데, 자, 이런 반등 자체가 강한 반등이었냐? 죄송합니다. 자, 철강주 한번 먼저 같이 볼게요. 포스코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이 1%를 먹기 위해서 지금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빠진 것이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35만원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게 22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1% 반등 나왔다. 네? 자, 또 볼까요? 뭐 있어요? 한화케미칼. 네. 자, 어때요?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상당히 뭐랄까 이제 약하다는 거죠. 다들 이 월봉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이미 꺾였죠. 우리가 이 120선 보이시죠? 이 120선이 뭐냐면 한 달에 봉이 한 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선은 뭐예요? 10년에 대한 봉이에요. 10년. 10년에 대한 평균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10년에 대한 평균 가격보다도 밑에 내려와 있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업황 자체가 사양 산업이거나 또는 업황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10년간의 평균 주가보다도 밑에 내려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화케미칼 어떻습니까? 10년 동안의 이런 업황적인 부분보다도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추세가 살아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차라리 여기를 돌파해야지만 우리가 살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대형주 중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뭐 SK텔레콤 뭐 이런 것들도 보세요. 어때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반등 나와서 이 시점에서 계속 이 시점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맨 지금 뭐 LG생활금 이런 거는 10년선이 밑에 여기 분포하고 있죠.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오늘 이런 낙폭과대에 의한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좀 나는데, 자동차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돌파를 못 하죠. 이 선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현대차도 이 10년선 자체가 어떻게, 이 선을 기준으로 밑에서 여러 번 어떻게 해서든 돌파하려고 노력하는데 돌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니? 이 매물대가 지금 상당히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N자형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급등 패턴으로 나중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차트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때요? 요 자리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요 자리 한번 막고 빠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지와 저항이 강한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판단을 하면서 보면 오늘 결국에 올랐던 종목군들은 이 120선 밑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 났다. 그럼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반등이 올랐지만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업황 자체가 죽었고 거기 업황이 죽은 상황에서 움직이는 자리일 뿐이라는 거. 그뭐 대우조선해양도 어떻습니까? 많이 무너졌죠. 여러 번 이런 지지가 나타났지만 여기서는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확 빠져버리잖아요. 조선업종이 지금 조선업황 자체 좋아지고는 있지만 옛날만큼의 그런 황금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우리가 맨날 100점 맞던 애들이 90점 맞으면 이러지만 우리가 50점 맞는 애가 어느 순간에 40점 됐다고 놀라진 않죠. 근데 얘가 공부를 50점 맞다, 60점 맞으면, 우리가, 아이고, 야, 네 공부 왜 이렇게 잘하노?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랍니까? 야, 잘했다. 좀더 낫네. 진보상. 이렇게 표현해요. 어? 좀더 진보했으니까. 50점 맞다, 70점 맞으면, 어우,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진보상. 근데 얘가 우등상은 아니잖아. 응? 모범상 아니잖아요. 모범상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0점, 90점 돼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진보상 받은 70점, 60점 애한테 야, 네 서울대 한번 갈수 있도록 한번 공부해봐라 이런 말 합니까? 아니죠. 야, 지방대라도 네갈수 있을 것 같아. 4년제를 위해서 한번 공부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해서 언짢으신 분들 계신다면 양해 말씀드립니다.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언짢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요 자리 밑에 있다는 것은 시세 자체가 이런 종목군들이 뭐랄까요? 이 기준점 자체는 넘어줘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우등생 대열에 스카이권 안으로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4년째 안 된단 말이잖아요. 반등 나오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모른다는 거죠. 여기 저는 정도 넘어줘야지만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5G 관련주들도 자 이런 것도 어땠어요? 여기서 못 넘다가 계속 도전을 하다가 어때요? 3수 4수 하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튀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만큼 이런 저항과 지지가 상당히 강한 선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판단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2차 전지 반등, 기업은 한 번만에 죽지 않는다. 자, 요말 상당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오늘 2차 전지가 이제 반등 나왔는데, 자,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졌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다. 그죠? 대신에 오늘 반등 나왔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이 삼성 SDI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여기 이 20선 자체를 붙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이 박스권, 하단 자체를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 1번, 2, 3, 4, 5, 6, 7, 8. 자, 8번 이렇게 다다다닥 찍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가 권역은 지금 요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삼각수렴 형태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반등 자체는 오늘 긍정적이지만, 이 반등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과장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요게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가 시장에 대한 반등에 따라서 좀더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이것이 넘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냥 지금은, 우리가 ABC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A 파동은 내려오면서 하락 파동이잖아요. 그럼 B 파동은 뭐예요? 반등 파동이죠. 지금 반등 파동이 이제 좀더 붙일 수 있는데, 그 반등 파동은 이 하락 파동 안에서의 반등 파동은 짧죠. 그리고 높이가 어때요? 낮아요. 그죠? 상승 파동 어떻습니까? 길게 갑니다. 그 3파, 5파가 엄청나게 길게 쭉쭉쭉 뻗어나가요. 근데 ABC 파동, 조정 파동은 이 B 파동 자체가 높이가 짧고, 그리고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럼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리얼즈. 자, 이것도 지금 보면 상승은 상당히 올라왔지만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여전히 또 저항이 잡혀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까지는 반등은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더,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돌파를 해야지만 우리가, 아, 이 기업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ABC 파동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기업이 이게 1판지, 이게 3판지, 아니 이게 5판지, 이것은 이 다음에 이 37,000원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전체가 3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3파가 될수 있는 거고, 이게 5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요 37,000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업도 지금 크게 급락이 뚝 떨어졌는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엔 요런 자리죠. 요 자리가 지금 57,000원 자리가 상당한, 뭐랄까요, 지지와 저항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2차 전지가 사실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상, 작용을 좀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고, 자, 4번 코오롱생명과학 마리아똥이야. 오늘 코오롱생명과학이 뭐라 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이게 참 우리 요즘은 우리나라가 참, 야,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야, 이 참, 아니, 우기면 다 되는지 아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일단은, 인보사가, 이건 일단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 자,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지니,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옹호화해서 좀더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기업에 대한 대응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이 했던 얘기 뭐냐? 인보사가 이제 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죠?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야, 절차대로 빨리, 절차대로 딱딱딱딱 밟아서 하지 않고, 왜 그래 급하게 처리를 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논점이 아니라는 거죠. 요새는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 논점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럼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슈진, 너그가 그러면 지금 논점 뭐예요?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라고 뽕을 친 거잖아요. 기간이 그러면 이거를 허가 취소까지 기간이 길었으면 너거들이 이걸 바꿀 수 있나?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로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나고. 그거 아니잖아. 이미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미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야, 씨, 왜 이렇게 빨리 터냐? 빨리 하느냐? 상당히 웃기죠. 아니, 지금 도둑놈이 우리 집 털어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수갑 채우고, 데리고 가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 왜 안 하셨어요? 잘못됐잖아요. 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이거를 잘못해놓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절차가 빨리, 너무 빨리 진행돼가지고, 법적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언론에서는 오늘 뉴스를 쓰면서 이게 주가가 막 반등 나올 것 같지,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걸또 보고 난 다음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또 특히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실. 주주들한테 미안합니다. 말 한번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아, 미안한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너무 빨리 진행돼가지고 저희가 당위성 자체, 그 부분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들어가야지, 말 같지도 않게 이제. 지금 그러면 거기 이용열 회장 어디 있는데? 어딨냐고. 씨, 뭐, 이 기업에 있는 대주주들은 다 뭐 미국 국적으로 변경했다 해놓고, 저거는 다 도망가 놓고, 저거가 도망갈 시간을 좀더 벌어놓으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헛소리하고 있어, 진짜. 그러면서 뭐 식약처가 엄청 뭐 잘못된 것 같이, 정부가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이것은 우리 그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잘못했다고 덮어씌우는 거잖아. 남의 집 다 털어놓고, 아, 우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수갑이 뭔지, 수갑 얘네들이, 말 무비권 행사한다고 얘기 안 하고 수갑 채웠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익하고 앉았어. 지금 논점은 빠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코오롱 생명과학의 이런 대처가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이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 때문에 다른 여타의 제약주가 안 올라요. 누가 이거를 믿고 제대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돈 대준다 하는데도 안 오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저거가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거기에 대한 개선기간을 부여해주고,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고치겠다. 재무제표는 이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런 탈바꿈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거치겠다면 오히려 훨씬 더 낫죠. 그러면, 아,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그렇고 주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심하게 막 강성처럼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아, 저 회사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한다. 일단은 본전가 올라오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잘못 안 했고 식약처가 잘못했고 법적 절차가 어떻고 저렇고. 그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다른 여타의 제약 바이오도 문제가 생겨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제약 바이오의 임상 과정을 지금 거치는 기업들, R&D 비용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왜 지켜보면서 꿈을 꿉니까? 아, 이게 터지면 정말 좋아지겠지. 이게 터지면 뭔가가 되겠지. 아, 심지어 제 주변에는 서정진 회장님 응원합니다. 서정진 회장님 존경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근데 그렇게, 뭐랄까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몰라준다. 그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이 코롱 생명과 코롱 티슈젠 요번에 조금은 현명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하게. 이미 터진 거를 얘네들이 연골세포로 신장세포 바꿀 수 있나? 아, 신장세포로 연골세포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 만약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1개월 늦게 했다. 그럼 너가 그거를 바꿀 수 있어? 마술사야? 마술 쓸수 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진짜 말인지 똥인지 응?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도 아닌데 너무 저는 이런 거는 이런 우리 주주,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이런 기업의 이런 대처는 정말 실망적인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는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빨리 해결이 돼가지고 다른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더큰 반등을 이루면서 코스닥이 크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롱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장 폐지도 시키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또 개인 투자자들 돌아오는 거니까 최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안 가게끔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연구개발을 빠르게 진행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기업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헛소리 몇 가지를 한다고 해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는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이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다들 스마트 컨슈머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런 말 같지도 않는 말에 이제 인과관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쟤네들은 아직까지 그런 말 가지고 뭐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말안할 뿐이 다 알아요. 그냥 제가 대표로 그냥 얘기를 할 뿐이지 여러분들 마음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테마의 힘. 희토류 사료주 백신주인데요. 오늘 희토류가 오늘 아침 다르고 오후 달랐죠. 오후 달랐어요. 뭐 희토류 관련주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유니온 오늘 폭이 상당히 컸죠. 지금 장중에 14분 올랐다 마이너스 10분에 빠져서 마감됐는데 오늘 오전까지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막 올라왔죠. 희토류에 대한 뉴스도 있었고 긍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 희토류를 보유하고 계신 분 계셨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사실 밑에 추천 한번 드렸었어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분은 이제 7,500원 요런 가격대 지금 사셨어요. 여기 사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연락 와가지고 한이 정도 올라오면 일단 한번 끊어냅시다. 여기서 사면 안 되는데 샀는데,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일단은 너무 높은 가격이다.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더 사고 싶으면 밑에서 다시 사야 된다. 6,000원 밑으로 다시 한번 더 보는 게 맞다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 또 맞고 또 빠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밑에서 여기서 한번 더 조정을 좀 보이다가 올라가거든요. 뭐한 번만 이래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이 생깁니다. 더 넘어갈 것 같다. 더갈것 같은데 이때 뭐 며칠 더 기다렸는데 그 8,000원 봐야 안 되겠나? 근데 이런 분들 8,000원 가면 또 9,000원 봐야 안 되겠나? 9,000원 가또 10,000원 봐야 안 되겠나요? 이건 문제가 뭐냐면, 개인 수급으로 움직인 종목이에요. 개인 수급으로. 개인 수급으로 움직인 종목군은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 단발성. 그리고 급등락. 그죠?
그리고 재료.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단발성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상승,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단발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더 급등락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료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린다는 거죠. 오늘 1300에서 1400만 주 거래됐어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 오늘 3600만 주 거래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팔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당연히 급등락이 나타나고 올 여기 이거 보세요. 드시마잖아요.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다시 한번 튀어보고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음봉이 보면 투자 심리가 죽는데 그 음봉을 때리면서 주가를 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뭐랄까요? 좀 생각을 하면서 가격을 좀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개인 수급을 움직이는 종목과 기관 수급을 움직이는 종목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기관 수급을 움직이는 종목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 유튜브 꼭 참고하시고. 결국엔 지금 희토류 관련주들도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끝났을 때 희토류에 대한 제한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소강 상황으로 조금 접어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사료주인데요. 사료주 뭐 오늘 우송 사료. 오늘 백신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방역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지금 사료주 그리고 백신주 들썩들썩거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음봉이 떴어요. 이런 것들도 다 개인 수급입니다. 개인 수급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개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100% 먹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블루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은 개별주라도 추세가 올로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한 산업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투자를 하고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은근히 5G로 100% 먹은 분들 많으실걸요? 왜냐하면 이 5G라는 건 산업이 보이는 산업이잖아요. 수수사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보이는 산업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송사료라는 기업을 보면서, 자, 이걸 봅시다. 지금 이게 밑에서 2,000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4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100% 먹은 사람 과연 몇명 될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수급이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 뭐 때문에 오를까? 결국에는 뭔가에 대한 자잘한 재료를 붙여가지고 올렸겠죠. 근데 이거를 100%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2,100원에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연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왜? 믿을 수 있는, 내말 말고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5G는 내가 그래도 귀를 좀더 열면 뉴스도 보이고 뭔가가 보이거든요. 내 눈에도. 내 주변에 5G 휴대폰 사는 사람도 보이고. 야, 거기에 기지국 뭐 들어간지 아냐? 얘기라도 할수 있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뭔가가 막 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고 하면 듣긴다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움직이더라도 이 종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승사료 또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또 상심하실까봐, 그래서 비교를, 그냥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요. 주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여기 올라왔다가 어떻게 돼? 쫙 빠지죠? 근데 쫙 빠졌다고 하루 만에 또탁 튀었다가 또쫙 빠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에이, 이거 버틸 수 있지 하는데. 자, 여기서 2,980원 샀어. 샀어요. 주가 빠져. 쭉 빠집니다. 2,500까지 빠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했겠지. 손절하니까 튀었어. 손절하니까. 그 2,900 요번엔 지지해주겠지. 2,900또 샀어. 또 빠졌어. 에이씨. 팔아야지. 팔았어. 탁 튀었어. 본전. 본전할까? 좀더 기다려보자. 좀더 기다려보자. 이 넘어가. 팔까?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탁 튀어가지고 이렇게 딱 되면 어때요? 3,660원. 야, 이때 씨. 왜 화장실을 갔다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팔지를 못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또 빠지면 이거 빠졌을 때또 뭐랍니까? 4,470원을 팔았어야 돼. 오늘 또 올랐다 빠지면 아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이렇다니까요. 이런 게 결국에는 재료 이슈에 대해서 들썩들썩거리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는 100% 200% 먹기 상당히 힘듭니다. 100% 200% 먹는 거는 업황이 변해서 객관적인 부분으로 자기 자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장성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는 거고. 우승 사료를 성장주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사료 산업, 바로 이 캐시카우 자체가 더욱더 어떻게 늘어날 수 있을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늘어나든지, 아니면 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변수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런 변수 말고, 외적인 부분. 또 다른 신규적인 재료가 들어와줘야지만 주가가 벙벙벙벙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치 앞이잘안 보이는 대응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목표 수익을 50% 밑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10에서 30% 또는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 스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꼭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하다 좀 길어졌는데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슈에 의한 상승. 지금 여기 희토류, 사료주, 백신주는 개인 수급을 움직인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럼 이슈에 대해서 재료가 노출되었을 때는 한 번씩 꼭 이익실현을 해줘야 돼요. 그런 안달 빠졌을 때 다시 밑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그렇게 조금 번갈아가며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자, 다음 내일장 관심주. 자, KC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로레알이나 원재료, 화장품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한 업체죠. 지금 바닥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과정인데, 자, 의미를 있는 반등을 보고, 두 번째, INC. INC는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INC도 한 세 번 넘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말씀드리는 기업은 이유가 있습니다. INC, 봐야 돼요, 이거는. 자, 별표 3개 했습니다. 자, 넥슨 GT.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본입찰에 대한 이런 기대가 이슈 그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넥슨 GT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라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과연 이 기업이 오를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게임으로서는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넥슨이라는 기업이 아니고 넥슨 GT 거기에 대한 지분을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작은 재료를 민감하게 어떻게 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넥슨 GT 보시길 바라겠고 저처럼 예전에 그 사채 이런 쪽에 조금 뭐 같이 부티크 운영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도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자, 도이치모터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실적이 좋죠. 그리고 뭐 BMW 파이낸셜이라든지 벤츠도 파이낸셜 있죠. 그런 것들이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7%, 9%까지 나와요. 벤츠도 한7% 나올걸요. 그때 보면 7.2인가 하던 것 같은데 7.0인가 모를 거예요. 그만큼 높은 고2금융권에 해당하는 이자.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수리비가 상당히 비싸죠. 엔진 오일 한번 가는데 30만 원입니다. 우리 국산차 10만 원, 15만 원이래. 이런 거 30만, 40만 원씩이에요. 35만 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주가가 앞으로도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원 찍었는데 한번더 만원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 시작할 때 이제 사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런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진행을 하지 않고 처음에 가입 문의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이거 저희 업체 아니에요. 오늘도 바쁘게 이렇게 왔는데요.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대응의 영역도 있지만 업황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변한다는 것을 신문이나 또는 뉴스로 우리가 꼭 먼저 한 번씩 훑어보시고 또 이런 저의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도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